어디를 가도 이 마지막 세대는 교회를 가도 기도를 가도 어떤 단체의 모임을 가도 전부 주님의 종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이 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만이 모여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 마음속에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적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종들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오늘 보면은 제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전국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바는 이러한 성도들은 진짜 순수해요. 아직도 신앙이 있다면은 타락했다 할지라도 순수해요. 오히려 순수하고 정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대하는 것이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대신 하나님의 종들은 중세 때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다른 외국이나 뭐 우리 동남아 일곱 나라 뭐 필리핀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어쨌든 인천 쪽에 가봐도 우리 한국만큼 우리 한국 교회만큼 종들이 타락한다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누굴까? 우리들이 진짜예요. 또 믿음도 정말로 참 더럽게 없어요. 우리 성경을 믿으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기도하라 하면서도 기도를 가장 안 하는 분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 때 모아서 다시 불리는 시기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도 과연 그런가? 아니에요. 그 보면은 참 묘한 모습으로 보여있는 모습으로 참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말세. 지금 뭐 끊임없이 요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재앙,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자는 안 되지만은 재앙이 아닌가.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에 뒤에 따라올 뭐 역사를 한번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막 연결해서 하는데 정말 그리고 말세를 강의하는 모든 분들이 보면은 거의 보면은 행위론을 가요. 즉 행위적 구원을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종말론 일반고 교회들도 기도가 뭐 전부 종말론 말세론 뭐 이것만 가지고 들켜서 어떻게 지금 현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종말론 말세론 해가지고 뭐더막 긴장만 시키고 무섭게 하고 막 아주 그냥 당장 뭐 지금 살기 힘들어 그냥 꼴딱 하고 싶은데 정말 시험만 없다면 뭐 자살하고 싶은데
예, 그런데에다가 뭐 정말로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님들 사니까 화면도 있겠냐고 이 스님들 사다 공부하다 화면 이때가 어디가 공부하는 것만 있겠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살더라니까 니는 그렇게 안 살아야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러면 다 우리한테는 막 그걸 주고 긴장을 주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그러면 그 뭐 그게 글쓴다래요 아, 참 답답한 사람들 올해 와서 6월달인가 3월달이겠죠 그 핵과학을 연구하는 그 노벨상을 수상하던 13명 과학자들이 모여서 1947년도에 모여서 이 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이건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뭐 과학적으로 그냥 지구 정말을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그때 출발할 때 7분 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작년에 2분 전을 그 선포해서 2분 전 지구 종말이 자연적 재앙, 핵, 그다음에 뭐 우리 가족 모든 것 중에서 2분 전에서 근데 지난달 3월달에는 100초 전 그러니까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했는데 그래서 지들이 100초 전이든 아니 1초 전이든 10초 전이든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잖아요. 지구 종말이다 말씀이다 종말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 막 해가 쓰기 없어질 것이다 그런 성경과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저도 100도 이상 했는데 글로벌 성경 좀 다니엘서 나오기 좀 읽으면서 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재림해서 이 땅에 뭐하죠? 천년 왕국을 입잖아요. 이 천년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룰 건데 그럼 이 땅에 핵으로 싹 심판하고 불에 심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생각 하나님 미친놈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왜 내가 천년 동안 살겠냐고 생각해봐요. 쓰고 부패한 땅에 그냥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미쳐서요. 이 땅에 쓰러가 있어도 무기한 땅이야. 정말 식성자라. 하나님 배우면 이 땅에 똑똑한 것 같은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와서 천년 동안 왜 와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 천년 무쳐서 막고 무쳐서 없다. 아 그렇게 말하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천년 아직 연달아요. 그 천년 아직 이루면은 우리가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올 금년에 금년에 큰 역사에 갈 거예요. 어쨌든 나팔절이 없다고 보면은 또 만약에 주님 올해 금년에 재림한다 그죠? 만약에 재림한다 주님 말하면 좀 재림한다 생각한다면은 그때부터 천년 이루어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 간다면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죠? 여러분 안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올 내년, 올해와 내년에 오신다 하면 여러분 2년 동안은 못 살아있겠냐고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는 것 같지 물론 뭐 내일 밤에 갈 수도 있으면 그러면 뭐 버티면 2년만 버티면 죽고 오시는데 그 후로 천년이에요. 그 천년 동안 여러분 죽고 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년 동안 우리가 죽고 살까요? 그럼 살다 본다면 야,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 어디 간다고 전부 다 못다. 지금 이 지구촌 수많은 자원을 다 투자해서 저 지구 밖으로 나가라. 화성을 개발하고 달랑을 개발하고 왜 그럽니까? 이 지구촌을 살 수 없다는 아니 하나님께 지구촌을 살 수 없는 지구촌을 만들겠냐고요. 그냥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이 지구를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에 살을 하겠냐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연단한다. 자 너희가 하늘에 빌딩이 한다 할지 않으면서
하늘의 별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내려오겠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이게 저 달나라 우주 뭐 하성이가 산다 할지 거기서 내가 끝을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구로. 어디로 살아요? 어디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가장 행복한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뿌듯한가 생각 못 해보죠. 아이고 지겨운 땅, 아이고 재만한 땅, 아이고 하나님 빨리 가고 싶다, 솔직히 가고 싶다. 나 내일 좀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좀 대답해줘요. 아 이런 지금 눈만 뜨면 잘게 사는 땅인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게 놔두십니까? 아이고 낙동강도 설치는 더 많이 지는데 아이고 참 징그럽네. 그냥 내일 오늘 밤에 대만 얼마나 좋을까. 아 잠들었어. 그런데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이 살았는데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아직도 네가 지금 까짓도 못 깨달았냐. 그렇게 내 말을 보고 듣고 내가 너에게 감동 감화 시키고 네가 지금 평생한 사람으로서도 아직도 못 깨달았냐. 아이 깨달을 수 있으면 살죠. 멍청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감동을 시켰는데 이 땅에 누가 창조했느냐는 거죠.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오늘도 내려오면서 창세기 계속 듣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땅에 보기에 좋았다.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살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아침 잠을 깨어나서 딱 들고 이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쪽에 다메섹 쪽에는 다메섹이 얼마나 좋아요?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햇빛이 이게 남향이잖아요. 아침에 비치는 햇빛 바라보면서 한 눈을 들어봐요. 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면서 나를 살려고 이곳에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였는데 왜 힘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요? 이게 지금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온통 원망과 불편함에 살아왔어. 딱 그래서 한순간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 기하시의 눈을 여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확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즐거우시고 이 아들 보고 살아가는 땅을 내가 싫다고 원망하고 거절하고 빨리 나 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했던 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였는데 나는 보시기 싫다 나는 보기 싫대 아버지 뜻하는 나는 싫다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이 다 멀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변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나는 거예요. 살만한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오늘 좋아요. 오늘 본문 속에 말세가 되면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말세는 이 땅에서 몇 가지 큰 사건이 나온다고 성경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 예, 창세 이후로부터 이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환란, 수금세 환란, 그런 산란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환란을, 모든 환란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요한계시록 7년 대안은 걱정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신경 쓰고 안 해요. 그러니까 7년 대안은 없습니다. 두고 보십니다. 없어요. 만약에 7년 대안은 있으면 한 번도 못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간을 감들고 감아잠도 살아날 수 없다고 감할 때 분명 감할 때 그 짧은 시간 지금 좀 보세요. 세계에서 돌아온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지나갈 해도 그 길게 못 해요. 왜 하나님을 잘 두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그 환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그 환난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그 이방의 임친, 성령의 임친 백성들은 아무도 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은 믿지 않는 것들의 환란인 것이지.
믿는 자를 환란에 하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도 그 환란을 그 니라도 해. 니라도 그 환란에 살아. 7년 동안 한번 살아봐. 나는 안 살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그 모든 환란 보세요. 7년 대환란 있다 합시다. 그 환란 통과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환란 체력이고 아니 많은 생각을 뭐가 생각을 잘하니까 어쨌든 통과하든 오기 전이든 여러분 그럼 오기 전부터 우리 만약에 오기 전부터면 우리는 보호받아 봤죠? 환란 피가 아무 상관 없죠? 그래야 환란 통과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통과해요? 성경에 보면 내 여비신 내 백성에게는 그렇다 하나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누가 손댑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들을 거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환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아 그렇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저런 때문에 다들 달갑다 뜨거운데다가 요즘 뭐 종말로 세월 뭐 말세로 해가면서 목 성분 주의 정도 다 온 유튜브에 지랄지랄 통과했어. 정신적인 말이죠. 하나님 그 나라는 아닙니다. 그 백성들 그 아들을 십자가 주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이 모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성경에 살아서 말씀을 지켜서 아니요 절대로 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한양식에 들어가서 한번 한다면 또 그런 말이죠. 그 한양식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한양을 처음에 니가 니다 하고 난 안 할 겁니다. 난 안 한다. 니라 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크리 목사가 그냥 속으로 니나 하더라. 난 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니가만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할 거니까 여러분 5분 말씀 발세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내가 남종과 여종이 얼굴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정말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두 물붓듯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모든 영입니까? 모든 영이에요? 신령한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육체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한 사람에게 뭘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옷을 막아달라고 해서 성령 안 받았으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나니까 오늘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연장된 사건에서 살려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는 네 앞에서 이런 설교 못한다. 네 앞에서는 다리가 뚫려서 못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처럼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준다 해서 그 기다렸다가 그 성령이 모셨는데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거. 그런데 말세도 어떤 회사에 있는 것이다. 말세도 모든 사람이 타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뭘 부준다고요? 성령을 부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늦음이라. 이게 늦음. 모든 육체. 자, 아담이 모든 영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 거꾸로 어디가 육의 사람이 우리가 크리스도인들이 천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야 정말 영으로 삽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생각하는 지혜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지혜가 몇 가지요? 몰라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 이제 억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 아닙니까?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아비에서 생각하는 거, 걸어가는 거 모두 다 제가요 40대 해가지고 강원도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해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강원도는 뭐가 많아요? 자 시멘트 공장, 그다음 뭐예요? 연탄 공장. 그
그 태백에 모였습니다. 태백에 재판. 아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 디바스 아 손도 안 잡고 디바스 나왔는데 세상 손도 안 하나 안 됐어요. 그때 나오면 온 얼굴이고 귓방망이고 고구마가 싹다. 그냥 그렇게 되면 스카만 사는 거예요. 그냥 갱 밑에까지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아직도 안 했어. 갔다만 나왔는데 나도 얼굴이고 새까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나가면 온통 제압을 묻었는데 그래도 시끄럽게 뭘 시끄러 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기억납니까? 회개가 기억나요? 그 누구시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알고 전에 모르고 전에 용서해달라고 물론 그러면 시끄러진다고요. 아이 착각하지도 말고 참 아 돌아보니까요 저도 40년 10월 동안 돌아보니까 아이고 진짜 기록을 다 못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한 은혜를 원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발 삼고 바다를 논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때 뭔 개뿌듯 손들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못 살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내 모습이대로 살래요. 얘는 생각하면 주님 부르 때려놓으면 이게 속에 승리는 아이고 저거 그냥 죽이고 싶은데 그냥 아이고 주여 하고 말고 그것도 제대로 때려놓으면 사람이 분노가 생기잖아. 섭성이 분노하지만 아니 분노가 안 나가야 분노가 안 나지. 분노가 나오면 어떡하는 거 아니고 아 그래서 주님을 주고 싶다냐 그 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 지금 답을 하나는 이겨서 못해요. 절대로 성령 못해요. 지금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아이 붕괴하는데 단체가 지금 뭐 몇 개가 다 보이거든. 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담당하다 또 저쪽 하니까 온다 했다가 또 전화해서 못 온다. 너희를 두 번 다시 오게 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밥을 싸고 돈을 싸가지고 와도 안 쉬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일에 정부가 국가의 권력함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때요? 무엇으로 성령 조그마하고 충만하면은 이 하나님 이기는 수 담대지가 틀림 없다. 세 번째는 성령은 복음이 어디까지 안가 증거되어야 된다.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죠? 이 재앙과 저주가 많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어야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시 해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다 말로 그래. 말을 그래요. 지금도 이러면 안 돼.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기도가 없네. 모임이 없네. 예배가 없네. 성역사가 없네. 찬양이 없네. 다 누구도 무슨 말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닌 것을 알면은 긴 것을 가야 되잖아. 그래도 아닌 거 알면서 긴 것을 안 가고 아닌 것을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아닌 것을 알다면서 머무고 있다는 거 계속 그 자리에 머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역사가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도 성경 모든 성경이 기도표로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 위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알아볼래요? 알아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알아볼래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참 묘하다. 안 된다. 그렇게 가면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회복된다면 내 영이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요. 주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끝나십니다. 모든 여러분 사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 모든 것 다 기도해서 기도로 인생을 끝마치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요 기도원에 부흥해도 교회 부흥해도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요즘 참 편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시간에 새벽 예배는 없어. 10시 반, 2시, 7시 반. 어떤 데는 2시 반, 7시 반. 끝나. 그 새벽에는 언제부터 하지 말라 했더만. 아니 새벽 집회는 언제부터 하지 말라 했는데 아예 그러니까 시키도 안 하니까 아예 안 넣어줘. 그냥 나오자 해. 그리고 여러분 저녁 예배들이 안 들어요. 주일날 안 들어요. 왜? 아예 없어졌어 지금. 성경에 여러분 2시에 제사는 없어. 3시에 제사는 없어. 저녁 수제가 있어. 하나님 저녁 수제를 받으신다. 진짜 해야 돼. 하나님 기뻐했던 다 전부 다 없애야 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지금 한번 하다가 이제는 점점 다 두 시에 끝나는데 뭐 우리 끝에 그렇게 뭐 있냐 하다가 끝내자 이제 다 다섯 종교통합도 다섯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데 가는 다 지금까지 다 지금까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세가 되면 그렇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외치는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참 이상하죠. 내게 써라. 꼭 같은데 모르고요. 그래서 얘들은 하여튼 매일 밤에 집회가 끝나든 성회 끝난 다음에도 다시 오면서 이렇게 우리 뭐 지금 뭐 교회 마음도 없으니까 나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 앞에 앉아서 다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이거 회복해야겠다. 회복해야겠다. 참 편리주의로 하는 거예요. 구차입니다. 구차입니다. 신도로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 사모하는 마음. 성경에 사슴의 신을 찾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하. 아멘. 그러니까 막 갈급해. 막 주님 만나면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흔들거리고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한국 교육이 된다 막 그래.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게. 아, 지금 분명히 요즘 분위기. 풍에도 서리도 40분만 하래. 미친놈 아니야. 아 40분도 못 가려고요. 하여튼 잘 들었어. 그걸 주일 20분을 채 30분 생겨도 일주일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된다. 교통기능이 아니고. 아 주일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30분도 하면 성대만 기다려. 꼬비꼬비 말려. 시계부터 날리고 미친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아 주일날은 아침 전까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빨리 맞추고 뭘 약속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요 성도들이 그렇게 괜찮게 목사들이 핸드폰 들고 자꾸 뭐 부들이 가면 야 이거 소모가 미쳐야지. 아니 그 주일날도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예배 성경 듣다가 또 전화받을 말하네. 아니 진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목사님들이요. 부녀 목사님들이요. 이런 부녀하고 지금 목사님 생각하고 계시는데 비하한다가 전화받으러 나왔다가 그것도 회원이 아니라 회담이 좋은 데가 전화받으러 나가. 뭔 그렇게 판 일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투공기고 동물성이 있는 걸 모르겠네요. 사망하니까. 그 전에, 정말, 취재자분들이 찾아내세요. 어디, 만약에, 붕이나 집에 안 가더라 하면은, 이 은혜 받으러 가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한, 앞에 앉지 못하지, 이만. 강사가, 왜 그거 하냐고. 너 뒤로 가. 나오지 마라. 아,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늘은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은혜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자꾸 뒤로 가라고 하냐고. 부담되냐? 아니, 누가, 하나님 부담되지. 왜 내가 부담되냐? 왜 내가 부담 나는 지금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나에서 두둔 같은데 가면 앞에, 앞자리 불안정, 이거 찾아가라고 하면, 한, 그렇게 하겠어요. 아, 한번 애들이 막, 고탄도 싸가지 나가져가지고, 그럼 만약에 한세 가면은, 크다, 자기 지금 다 하더라고. 못 앉아. 그, 어째 그새 앉아보면은, 뭐라 하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니? 아니, 왜 저 뒤에 가서, 아니, 한탄이야. 젊은 걸 그래 받아야 돼. 늙은 길을 받지 못했네. 젊은 걸 그래 받아야 돼. 일하지. 늙은 사람을 전다 갔는데, 가서 야, 그러면 아이고 젊은 사람, 아 젊은 사람이냐고 어떻게 우리 하나 이래 될까 아니냐고 그러면 할 수 없어 비키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신나게 그냥 어디 오자 어디 있어 좀 기도는 정도가 더 많이 막 할렐루야 아이고 참 할까나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 밑에 저희 교회 밑에 아래층 공사관한테 한 400분 정도 같이 보다 보니까 그거 싹 공사해가지고 끝에 안 들어올 거예요. 싹 오셔서 놔주고 방송만 하고 아이 다리 앞에서 모든 놈 서가 있어. 팔자가 편하니까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봐. 꿀 앉아도 이게 더 편해. 솔직히 배가 남성만 하는 거 꿀 앉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힘들어 죽지. 위에서 힘드니까. 배 차서 들어가봐. 꿀 앉아도 더 편해. 안 그러면 그냥 앉아있으면 배가 꼬여가지고 앞을 설쳐버려. 그 뒤에 기대. 근데 배가 고프면요. 꿀이 안 되면 아래 붙어가지고 훨씬 기도해. 지금 아무것도 사모하는 거 없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필요 없어. 하나님 역사 필요 없어. 그전에는 돈 100만 원도 없으면 어떻게 했어. 보다 제가 기도 올라가서 쫙 다음 주 며칠까지 돈 몇 말을 달라고 여러분 열흘 동안 금식 가봤어. 요즘은 100만 원 금식할 필요 없어. 이만큼 신용 좋은 거 꺼내가면요 1000만 원도 그냥 줘. 그럼 1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열흘 동안 그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사모하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는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버리고 너 십자가 뭐만 영원한 영생 천국은 오케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마지막 때 진심으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는 이래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오는 것을 뭡니까? 자기 백성들 회복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회복이고 자기 백성들의 회복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재앙, 하나님의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하나님의 재앙일까요? 인간의 공모일까요? 음모일까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으로 참여 형식 다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와 그 개인의 모든 진노, 이 모든 역사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시라. 그런데 돌아오시라. 반드시 성경 충만한 지면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뭔가 우리의 마음 회복. 너희 이스라엘 품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해요. 그리고 그러면 전도모들이 그 전에 그랬잖아. 알고나 죽지. 알고나 키가지고 막 알고 죽기를 키우지나 하면 알고 안으로 껍데기를 밖으로 그 사람.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자살해? 그런 설계하신 분이 자살하다랍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알고는 주님의 품으로 죽지기를 밖으로 불태워. 근데 그렇게 설교해줬던 목사가 왜 자살을 하냐고.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쟁이 때문인 거죠. 정말 마지막 시대 알고는 어디 아버지 품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다시 한번 저는 확실합니다. 이 오해에서 성경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육체들에게 남종 여동들에게 늙은 질문에게 성경을 못 찾는 물보지 포즈 보존 능력으로 자격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어. 그리고 여기에 숨어서 첫 사랑을 찾게 하겠어. 그걸 반드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돼. 그날을 기대. 주님의 재림을 오기 전에, 분명히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누굴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 일어날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될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하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 마지막 늦은비를 줄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있어야 그게 되어야만이 회복되는데 없습니다. 절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 마지막 다시 부르 누구에게? 오늘 개개인 한 사람 무역적 교회 우리의 영이 아멘. 그 무역적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무역적 교회가 모여서 여기서 역사하는 그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을 회심시키던 것처럼 사울이 사울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담에서 이어서 그 음성이 들리는 역사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뭡니까? 청결하게 하는 거죠. 성령 거룩한 일 청결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제약가에 살던 그러니까 로마 바울 말했으니까 로마서에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 육체의 사망에서 살아날 수 없는 길이 없는데 뭐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성령의 하나님 절대로 청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찬양했잖아요. 이공인가요? 더러운 곳에서 그죠? 주님이 쓰시기로 주님이 쓰시라고 더러운 곳에서 청결해니까 이걸 누가요? 우리 힘으로 주여 나의 죄는 되었습니다. 어찌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컴퓨터 하다 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봐대요. 그리고 끝나나요? 이미 무슨 우리 뇌 속에 슬픈 속에 박혀있는데 생각나요 생각나요 알스바가 그 누가 봐가 그런 그처럼 한번 박히면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을 쳐내 보세요. 이 생각이 떠나라고 포함적이고 해가 떠나라고 그 순간을 떠나라고 또 생각나 이미 하나님 모든 인생을 모든 인간은 그 생각이 악함으로 생각 자체가 자꾸 악을 주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깨끗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무엇으로?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오늘 부어주신다. 마지막 때 부어주시니 저희가 연하는 것을 연하는 것 또 눈 깜빡깜빡 따라 그거 따라가 주는 게 아니오. 아유 지난 주말에 동해와는 하는데 적어도 마지막까지 전부 다 이상한 분들 아니 대학 신학 대학 정신대학 연구원 교수도 와가지고도 난 또 기대를 했어. 아, 대학 교수님한테 뭐 성경 보듯이 좀 그대 최신부터 마지막까지 간증하고 갔어. 아, 처음부터 마지막 다 온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 또 어느 사람 한 분은 자기가 얼마나 실현하니 그 실현한 얘기만 하고 가버렸어. 글쎄요. 참, 아, 별의별 다 있습니다. 아, 그걸 해보니까요. 얼마나
하여튼 내가 울던 건데, 아버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팀들에게 오신 강도시던 강사님마다 강단에 딱 쓰면 자기 생각 싹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팍! 이렇게 제 생각 못하고 하는 말씀도 안 정해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데 나옵니다. 내가 안에 들으면 들으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지금 이 컵에 깨끗한 이 깨끗한 컵에 물 담아서 만약에 이 씻지 않고 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청결케 할 수는 없어요. 거룩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바뀐다. 성령만이 죄를 못 짓게 만들고 죄를 죄를 해결해 만들고 그리고 네 주기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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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령 말씀을 지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과 말씀이 그걸 가져가 있을까? 말씀과 성령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놓으면 만약에 힘이 없다면 성경만 보면 너무 쉽게 빠져요. 성경만, 제가 봐요. 하나 성경 할때 몰라. 또 들어보니, 난 성경 할때 모르는데, 성령께서 가르쳐줬대. 아, 이거 아직 안 잡았는데. 성령님도요, 내 안에 이제 없으면 안 해요. 성령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는 것이지. 성령님도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물론 청교, 청교 하나님 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가르쳐서 하대요. 키가, 키가 맥히고, 코가 맥히고, 순사가 가르쳐서 잡아주니. 자기는 성경을 하나도 읽었는데, 아, 참, 그런 말 하면서 알려주셨냐. 그리고 와서 신앙할 줄 알고, 아, 또 오늘 아이디어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 뭐, 아, 나 진짜 한 장 하고 또 막, 아, 기도를 하는데, 아, 목사님을 맞춰보고, 옹들여, 막, 기도 패드려. 그리고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해요. 저거 미쳤나 봐요. 설사 말이야. 진짜 열렸을 때, 그런 거 봤다 하면은, 하나님 자, 성령의 사람은 덕을 씌우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 열렸을 때 봤다. 우리 원장님 뭘 봤다. 여기서 내가 그 말을 하면은 미친놈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원장님은 뭐 하는 거야? 개떡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남들이 뭐 있는데? 뭐가 득이 되는데? 뭐가 좋아지는데? 그래, 저도 파시는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조용히 둘이 앉아서, 목사님, 이러이러, 제가 기도하다 봤는데, 혹시 목사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럼, 그게 덕을 씌우는 거잖아요. 와, 그런 모습. 그래도, 목사 아주머니 얼마 안 돼, 한 10년, 10년 정도면 돼, 이제 뭐, 왜, 단체로만 해당됐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성을 주고, 저, 아버지 어떻게 저 죄를 보죠? 저 어떻게 하면 좋아? 모든 성경과 모든 신의 역사 모든 성경에는 덕을 씌워. 아멘. 교회 덕을 씌워. 아멘. 그러게 나도 주여. 그 속에 있는 게 나와. 안에 없으면 안 나와. 그리고 하여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래서 나 주여 이번 주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 됐습니다. 근데 기도한 마음속에 제가 뭐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지 아니 나한테 아버지 뭘 기도했는데요? 네가 파내시면 그것을 생각하고 못하고 그냥 내가 붙잡고 주라며 입을 봉해서 땅 둬서 못하게 하라며? 아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아 성경하는 거 놓고 말씀하는 거 놓고 쫙 운동한 바보 가면 어떡합니까? 성경 또 제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네요. 하여튼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무한다 새롭게 하신다. 무엇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이 정직한 것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정직한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삼아야 되죠. 지금 옛날에 우리 붕에 다니면서 할 때는 오직 하나 있었어요. 뭐 돈 달라 그런 게 기도는 없어요. 오직 전체가 성령 충만주 없어서 성령 충만주 없어서 성령 충분해서 나타나는 그 나타나는 은사들 나타나게 하고 있어요. 뭘까? 그가 제일 많이 하는 성령이 쥐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취해자들도 산에, 생각산이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님, 나에게 생명 주마. 근데 지금까지 기도 드려보세요. 주여, 쓰는 거 보내주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뭐고. 전부 이게. 그러니까 잘못 알아. 있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도 없으니까 엉뚱한 거야. 지금 교회들 다 맞잖아요. 설교를 보면 전부 다 뭐입니까? 전부 다 세상 거에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있으면 되는데 다들 어디 먼저 그런 설교를 다 하더라고요. 예. 사모가, 여보, 이런 지체, 교회 신나가 있고, 사택세 나가 있고, 전기세 무세 나가 있고, 한 조합 전부 다 달달달달달 복들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궁에 갔다 와서, 이제 뭐 갔다 오면 이제 뭐 사례를 받아오자고 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참, 뭐가 그렇게 막 하는 많아. 아, 뭐 이렇게 그렇게 없는 게 많고, 있어야 할게 많아. 사람하고 짜증나는, 아, 이 사람아, 하나만 있으면 될까지 모르게 생긴 걸 가지려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한두가 수고 그만 받으면 더 봉투를 치고 더 그냥 이거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더니 딱 받아서 딱 내려오면 이게 막 한 바퀴 접시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수천 가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사람들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근데, 그건 없고, 그건 없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차로 사모하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 이 성령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 내 말을 지키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아멘. 주님 말씀을 깨우쳐서 지키고 하옵소서. 그걸 하실 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여, 성령처럼 내가 성령의 붙들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자고 성령에 의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 그 성령의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나를 지킬 수 있다. 잠옷으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지금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둡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얘기예요. 여러분, 달이 빛처럼 변하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 역사를 몇 년 전에 봤어요. 그게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아요. 누구든지, 누가 더, 그때, 이런 일이 있거든.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 주의를 부르라. 누구든 주의를 부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래놓고, 여기 내가 만약에, 요즘 세대주의 종말로 한다면, 이래놓고 여기서 뭐라 해야 돼? 야, 거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그냥 저 산속에 가서 아무 제한이랑 그냥 가가지고 혼자 살아라. 여러분, 산속에 가서 살아도 생각이 제일 죄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날에 오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날에 오든 주의를 부르라. 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는 할 수 있는 또 찬양한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일어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날 붙잡아서 사랑하시기 힘들어하고 주여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든지 붙이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이면 기억은 기본이 고요 고요 자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라 근데 그 다른 말이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느냐 그래 안가 가죠 또 거기다 연기시켜 자주 시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연기시키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안에 주여 주여 하면 연기시키면 이건 진짜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또 그거 갖다 붙이면서 주여 주여 또 다 그거 맞는 것이 아니래 아주 아니네.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지금 말은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래서 도와줍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고발을 맺습니다. 때로 타락해서 잘못되었는데 그 백성이 잘못된 세상에 흘러가서 이제 하나님 다가오고 우리 다치고 있는가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그를 불러주시더랍니다. 이 말이 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 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삼촌하고 가라앉았는데 지가 먼저 갔고 그래서 고모라성에 가서 거기서 얼마나 포함된 사람인가 근데 그가 지심으로 나왔나 봐요. 자 천사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몇 마리 온다. 몇 마리 오니까 심판 하니까 제발 너 가르쳐 나가라. 안 나가 안 나와 나와서 안 나와서 아니 나와서 안 나와 스스로 끊어 나와서 안 나와서 스스로 끊어 안 나왔다니까 거기 머물러 있었어 일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감정 끄집어 내 뜯어주고 내 끄집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은 그 제약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사람을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 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봐요. 오늘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사는 사람보다 무료고 살아. 뭐 가라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동성연애 집안의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자, 자기 집을 방문한 소돔이 방문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만든 겁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그들 나한테 그것이 약이다. 그것이 약이다. 네? 그것이 뭔가 알아요? 알아들어 그냥 그것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또 그들이 마음에 들어가서 막 마음대로 하겠다. 성감이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뭐라 그러지? 아니다. 내 집은 소리입니까? 내 딸이 부리는 게 남자를 대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딸들을 내가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님께서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께서 소중 때문에 10도 안 간 딸 둘을 내놓겠냐고 이 딸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그 정도의 사랑이다 그 정도의 은혜의 사랑이다 또 이런 걸 보았습니다 유로성에 우리가 유로성 일본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 네? 아, 그게 대답도 돼요, 뭐. 그냥 나합입니까?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그 사람 지금까지도 숨치는 지금까지 앞에 여러분, 기생이 아니에요. 착각하죠. 만약에 기생 같았으면, 우리가 말하는 기생, 18년, 58년, 이런 기생했다면, 여러분, 자기 형제도 가족들, 자기 지인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예? 여러분서 민망을 당하니까 우리 집으로 가야 산다 우리 집으로 오면 산다 해서 오겠습니까? 한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고 여러분이 지금 형제들이 가서 봐서 아는 친구들 봐서 이 사람아 이 집으로 민망을 당하니까 내 집으로 와 내 집으로 살아 불굴에 살 수 있어 내가 만난 사람을 일으키게 하더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더라. 여러분, 자녀들도 오겠습니까?
매를 믿지 않으면 왔을 수 있다. 오겠습니까? 아, 오겠냐고 대답 좀 해봐요. 오시겠냐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귀신 나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말 한마디로 크게 잘 보여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게 그 가족들과 그 형제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그들이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또 하나 있죠.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미치라고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여섯 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는 어떤 생각하냐? 부정한 여자.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해질 때 물 들어오지 않고 대낮에 물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 안 보세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열이 아닌가 보세요. 그 대낮에 그 더운 날씨에 그가 예수를 만난다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이 치고 다는데 그 동네는 다 예수께 나와있습니다. 이런 기생나 만약에 기생 그런 부정한 여인이 그 며칠에 미치면 또 지나가 돌아가는 이유죠.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말 듣겠냐. 그런데 많은 수가성사들 다 예수께 나왔다. 그 여인이 미치면서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가 부정한 여인일까요? 부정한 애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은 아주 부정한, 아니 남편 몇시에 그런다는 그런, 아니 못해 처먹고 부정한 애니가 있을까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행사, 지수법이죠. 이 말은 솔직히 말하죠. 예수님, 저 여자가요, 그 가정에 형제 누구 있었는데, 첫남자가 죽고, 또, 육제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 죽었는데, 천국 가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는 거 말이죠. 천국은 뭐랬죠? 집이 잘못 안 간다. 누가 나타난다. 유대인 법은, 형이 죽고, 아이가 없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요? 아우이. 형수와 또 그 아내가 되죠. 왜? 그 계보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킨 여인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문을 살려서 이 여자는 그 남편 76명을 쭉 거느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합시다. 노아도 맞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런 예수 잘 믿으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 속에 확실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과 고난과 지압과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안 나오면 끄집어냈어도 정말 안 나오면 끄집어 강제를 끄집어내주는데 정말 타락하는 나라는 로스처럼 여러분 거기서는 구원받았으니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제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 다시 이 지하 땅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예요. 언제? 마지막 주님 오십시오. 왜? 택한 백성!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받았던 그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대답께서 아버지,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백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다가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많은 환난을 쓰면 더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아를 얼마 안 왔군요. 아멘. 오시아를 얼마 안 왔군요. 그대가 오신다 할까봐 다 한번 준비해야지. 뭘 준비하라고? 아니요. 노아에게는 준비요. 아멘.
노아들은 준비지만 100일 준비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쉬모시기를 기다려. 잘못된 땅에서 나오니 잘못된 것을 나오니 하나님 뭔가 보니까 나오게 만들어주셔. 결국은 주님은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친구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는 어떤 한 생명보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자식 잘못되면 내버립니까? 악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걸 알아. 알아. 난 그 생각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 혼자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아람이 공개하지 못하나요? 그렇잖아요. 뭐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안 만들어서 안 죽잖아요. 왜 그래도 죽게라고 하는 순간 느낌. 아니, 왜 또 마귀가 타락해서 또 이따가 이따가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안 해요. 하지만 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과 어떤 역사가 이 땅에 온다. 세상 사람들 모든 이런 대단히 종말을 들어보세요. 적어도 증류에서 만드는 분들. 이게 처음부터 보세요. 지금 증류에 지금 앞으로 적어서 누굽니까? 다들 교황이라고. 그죠?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이 이름이 성경 처음부터 어디서 만들었어요? 성소에서 만들었어요? 어디에요? 증류에요. 처음부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교황하는 예수님 다 빼서 그거 다 돼요. 그가 누군데 몰라요. 여러분, 발간대회에서 보니까 교황이 하나님 말씀 후에 있죠. 여러분, 사기를 바꿔놨잖아. 계명 바꿔놨잖아. 우상도 없애버렸어. 제비경 없애버렸어. 다른 거 집어놨어.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악정을 자고 나면 혹시 뭐 이런 거 좀 보면 주여 아버지 여러분 아세요? 지구의 7배나 더 뜨거운 태양 열을 발사하는 그 자료를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태양열의 7배나 더 뜨거운 어떻게 되나 저는 그게 막 소름끼치는 거예요. 그게요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세 나라가 지금 스페인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80초까지 성공했다. 100초로 성공한 100초. 그러니까 100초라고 성공하다는데 이번에 시도하다는데 나 그 소리에 소리 붙이면 100초 이상 나왔다. 만약에 100초 동안 그 열과 태양의 7개 여러분 저 태양이 폭발해도 엄청난데 그 7개가 되면서 만약에 잘못됐다 지구 어떻게 되세요? 새카맣고, 그래서 그걸 막 속이기 싫다. 그런데, 주여, 우리 인류가 스스로가 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안 된다. 안 돼. 아멘.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지켜서 한다. 안 된다. 오직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적 철저히 의미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난길을 도망가보세요. 갈 곳도 없어요. 그냥 주만 바라보세요. 주여 하고 바라보세요. 아,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자 오늘대로 어디로 볼까요? 주만 바라봅시다. 그 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원하늘 이상한 그런 것들, 주님 오는 것만.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도 없어. 그 하늘의 꿈이, 예수님 십자가, 하늘의 꿈이 십자가 쓸 때, 하늘의 얼굴이 행사하다. 그런데 봐. 이틀은 없어. 까먹은 게 없어. 생각도 안 나. 비행기를 타고, 구경 올라갈까.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물론 자연 구름 아니지만, 저 구름이 상상하는 게 얼마나 눈물 줍니다. 지금요 그런 은혜가 있나? 지금요 황구가 다른 집에다를 붙여놓고 붙여놔도 감각 없어. 여러분 뭐하니 따라다 붙여놔도 감각 없어. 그만큼 맞지 이제 이걸 회복하는 오직 뭐예요? 마지막 주님 우리가 수고하신 일상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네가 아니다 내가
나 한 살에 불붙으면 사랑. 요즘 와서 여러분 대한민국 불이 얼마나 가는지 이 그 처음에 소방서부터 그 불의 존재를 모른다. 불이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 30년 전에 소방서에 나타난 이런 불은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그럼 어떻게 30년 전보다 그런 불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전의 불이 아니라는 거야. 그쵸? 뭔가 위에서 불렀다. 뭔가 불이 불타든가. 그러면 성경이 지금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띄워지면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 띄워지니까. 아유, 성도 보내서 있죠.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은 큰 역사적인 공부에서 그들은 온 막 마음이 녹아서 끊어서 들들들들. 그때 기사 다 보내졌습니까? 신나서 왜 그들은 구원을 받는가?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믿고 아멘. 기사 다 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일만 와도 된다. 우리도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이 지구촌이 일만 와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죠. 아멘. 절대 늘지 맙시다. 아멘. 열심히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늘 천국 땅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살아. 눈이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 오늘 아버지 저 땅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네 신나네 감사합니다. 죽을 때라 오늘 죽기는 얼마나 돼요? 여태 오늘 아까 저거 죽기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저거 죽기는 곳에 여러분 지금 노래합니까? 제가 어저께 당장 가면서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노래 그랬습니다. 그 가슴길 그 노래 지금 아카시아 피드백 하면서 항상 봐서 안 없어요. 아니 아카시아 요즘 꽃이 안 좋으면 안 좋네. 아카시아 다 좋네. 고준도지 그 아카시아 꽃이 안 좋아. 아니 그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 죽이지 못해. 꽃향수가 얼마나 예쁘냐. 그리고 그 사람 피어서 피우고 말고 여러분 그 파이프 사이에 피우는 그 민들레 한 소리가 그 파이프 세면 그 폭포 사이에 올라와가지고 꽃이었는데 와, 그 생명력은 아버지, 처음 생명력이 하나님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 네. 아버지가 주신 세상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든 살아가면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관심만 걱정할 것 같다. 아멘. 그 말이 가까워서 깨워서 기도하고 뒤로 깨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깨워서 불투 함체를 사망해라 되신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요 일주일 밤낮을 잠을 못 자고 훈련하는 일주일 밤낮을 눈 깜짝 구구하다가 마지막 연변대에 와서 쓰러져가지고 보름만에 일어나시오 보름만에 깨어났다가 잠자고 일주일 잠못 자는 것 같다가 보름 동안 죽어도 잤어. 여러분요 그런 잠이 아니잖아요. 여기 깨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냥 이 습관 아버지 말고 주의 아버지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해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지 눈 빡 들고 살면 앉아도 중간에 깨닫히고 이런 항상 주와 함께 깨어있는 것도 우리 힘을 하십니다. 무엇이요? 주의 영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반드시 승리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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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